기관을 형성하던 시점보다 물량을 더 빼앗긴 상태예요. 개인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논리 기준에서 23,450원은 넘길 수 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수급 확인, 그리고 심리. 수급 확인이 7, 80%, 8, 90%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갑니다. 7월 달에 기준에 형성돼 있던 물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물량하고를 쭉볼 텐데,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정확하게, 누적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10%면은 적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하반기에 개인들에게 물량을 뺏어간 종목, 특히 이제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외국인들 매도하는 그 흐름 속에서 오히려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뺏어가는 종목은 드물죠.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15,600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0%의 물량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8, 900억, 뭐 7, 800억 이렇게 이제 뺏어간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들어 올려놔야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10%의 중형주급 이상 시가총액 1조에 형성하는 그런 종목에서, 10% 수준의 매집이 단행되면은, 그렇다면 주가는 최소 50% 등락 범위를 가지고 올라가야만 위에서부터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할수 있다. 물론 손바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수 평균 단가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중간에 계속 해석을 해드릴 거고, 일단 어찌됐건 50% 이상을 들어 올려놔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7,500원 기준 잡았을 때, 뭐 7,500원만 기준 잡으면 2만 얼마에 3,000원 정도 되죠. 그럼 23,000원부터는 차익 실현을 할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주가에서 23,000원까지 들어올릴 때 누가 땡깁니까 또? 들어올리는 쪽이 또다시 개인이 아닌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 혹은 기관. 그렇게 되면은 다시 개인들의 물량이 뺏겨지고 평균 단가는 다시 높아지고. 그래서 목표 주가 부분은 23,000원대를 월등히 뛰어넘는 25,000원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한 달에 평균 10% 등락씩 나왔어요. 10월 같은 경우 6%, 그리고 11월에 11%, 12월에 지금 현재 9.47%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등락률이 나오면서 추세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할 만큼의 변동성이 아니죠. 매집은 단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변동성이 아니다. 캔들로 볼때 아주 이쁜 그림들이 나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한 달에 10% 미만인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을 매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부아이텍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 타이핑으로도 쳐서 올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는 음성 파일 참조하시고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 참조하시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매집의 흐름이 차트에서 캔들을 보거나 이평을 봐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편하게 볼수 있다.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지금의 기준은 외국인의 기준. 이렇게 해서 편하게 놓고 보실 수 있다. 주봉상의 월봉상에 20월봉선까지도 지금 추세가 돌려지고 있고요. 주봉상에 20MA도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기준에서도. 일봉상의 흐름에서는 요럴 때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겁이 난다. 이거 다 올라갔는데 이거를 주느냐.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일단 두 차례 매수 이후에 우리가 손절 범위까지 설정을 하는 범위는 굉장히 지금 주가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이 돼요. 근데 지금 매집 단행한 그 흐름으로 해석을 놓고 본다면 조정이 깊게 나올 가능성이 적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막연하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 범위를 20MA, 5MA, 20MA라고 그랬죠.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에서. 거래량 기준에 최소 범위가 50만 주 이상에서의 양봉입니다. 근데 그 앞전에는 우리가 놓쳤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20만 주 이상의, 50만 주 이상의 거래에서 양봉의 기준. 그럴 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그때 놓쳤죠.
그리고 의미를 조금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 부분은 100만 주 가까이 실려야 됩니다. 100만 주 전후 그 정도의 흐름에서 장대 양봉. 근데 오늘의 기준에서 사실상 꼬리가 달려지고 눌려지면, 예? 꼬리가 달려지고 눌려지면 사실 음봉으로 형성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가 줄면서 50만 주 정도 수준으로 멈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양봉이냐 이런 부분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의 거래량 거래대금이라고 한다면 마감 때까지 50만 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개인들 쪽보다는 외국인 기관 쪽의 수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추후에는 이제 그 매집 한쪽에 창구 동향도 같이 놓고 볼 겁니다. 예. 따라서 오늘 이후에 우리는 박수치고 좋아해야 될 부분이 오늘 이후에 사실은 19,5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비중을 10%까지 편입이니까 만약에 5%를 오늘 편입했다. 그럼 19,500원까지 밀릴 때 슬퍼하는 게 아니라 19,500원에 추가 편입할 수 있다. 그러면 평균 단가는 대략 2만 원 초반 수준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손절 범위는 18,000원 정도의 수준. 뭐 20MA가 상향되고 있는데 21선 이탈됐다고 막 손절하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DB하이텍 정도 수준에서 놓고 보시는 쪽으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젠백